안녕, 예사순가 젠데입니다. 오늘은 시앗에서 사기 빈트더니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시앗은 작은 식물이에요. 아직 자라지 않은 식물이죠. 사과나무, 데이지, 당근, 우스, 클로버, 미도 모두 씨앗에서 자란답니다. 이거는 나무의 씨앗이에요. 이게 나무의 씨앗이래요. 언젠가는 이런 나무가 될 거예요. 와우! 이건 꽃의 씨앗이에요. 뭐예요? 꽃이 언젠간 이런 꽃이 될 거예요. 와우. 어떤 씨앗은 오랫동안 자라지요? 이건 참나무 씨앗이에요. 도토리인데요? 참나무는 아주 오랫동안 자라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라고요? 만약 지금 참나무가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계속 자랄 거예요. 와우, 진짜 많이 자. 와우, 이게 체복이 이렇게 있나? 와, 엄청 크다. 근데 아직도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죠? 이건 콩이 씨앗이에요. 이게 콩이 씨앗이에요. 콩은 아주 빨리 자라요. 얼마나 빨리 자라냐고요? 만약 지금 콩이 심는다면 심은 지몇주 만에 다 자랄 거예요. 진짜 콩을 심어볼까요? 달걀 껍데기, 깡통, 목수는 컵, 작은 화분 같은 거에 콩을 심으세요. 콩을 심으려면 반드시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해요. 달걀 껍데기에서 콩을 심어볼까요? 달걀 껍데기에서 12개를 준비하여 젓가락으로 달걀 껍데기에 구멍이 된 다음 흙에 담으세요. 와우, 신기하네. 손가락으로 흙이 꾹 눌러 구멍을 만드세요. 와우. 그 구멍에 콩을 심으세요. 구멍 하나에 콩을 하나씩 넣으세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주세요. 덮이자. 흙에 물을 조금 부으세요. 달걀 껍데기마다 숫자를 쓰세요. 첫 번째 달걀 껍데기는 1, 그 다음 껍데기는 2라고 쓰세요. 여기 1에서 12까지 쓰세요. 와우. 신기하네요. 콩 씨앗이 제일 빨리 자란대요. 12개를 모두 달걀 상자에 담아 햇빛에 잘 드는 창가에 놓아주세요. 씨앗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르답니다. 씨앗은 보통 4일이 지나면 자라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직은 씨앗이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흙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와우, 흙 속에서 금사고 날마다 화분에 물을 조금씩 부어주세요. 물이 씨앗 속으로 스며들면서 씨앗이 점점 자랄 거예요. 와우.
물이 씨앗 속으로 스며들면 씨앗이 점점 자랄 거예요. 물이 많이 씌워주면 씨앗은 점점 통통해지지요. 천천히 뽑고 사이디 한번 1번 씨앗을 파보세요. 씨앗이 말랑말랑하고 통통하게 부어있을 거예요. 모아놓은 씹을 때가 꼴 같고요. 곧 씨앗이 아주 통통해져서 껍질이 뚝 터질 거예요. 이틀 지난 뒤에 이번에 씨앗을 파보세요. 우린 씨앗을 안 씹고 있습니다. 구멍이 파고 있습니다. 엔딩. 아마 콩물이 달려져 있을 거예요. 껍질이 헐거벗어서 꺼질 수도 있을 거고요. 뿌리와 뿌리 터있는 나날이 흙 속으로 파가되고 씨앗은 흙을 밀어치며 위로 올라갈 거예요. 와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가 점점 커지네요. 그러면서 흙이 씨앗을 살펴보세요. 흙을 뜯고 나온 연두 위 색상이 보일 거예요. 이젠 막 새 생명이 뭉튼 거예요. 새싹은 해가 있는 쪽으로 향해 자라지요? 와우! 해가 있다고요? 그러면 얘가 붕? 이쪽에 있으면 붕? 아니면 여기 있으면 붕? 아니면 밑에 있으면 붕? 가슴도 씨앗을 살펴보세요. 흙이 뚫고 나온 씨앗도 있고 껍질이 벗겨진 씨앗도 있을 거예요. 전혀 자라지 않은 씨앗도 있고요. 씨앗은 몇 개나 자라고 있는지 세어보세요. 저 말했겠어요. 우린 씨앗을 안 심고 있습니다. 연수는 이게 심을 수도 있죠. 그만해서. 씨앗에서 몸뚱 싹이 쑥쑥 자라서 잡초 초록빛이 띠지요? 그 다음에는 입이 나와요. 씨앗의 빛으로 여엿한 식물이 된 거예요. 12개 가운데 식물로 자란 것은 몇 개인가요? 우린 몰라요. 씨앗이 자라려면 필요한 것이 많아요. 흙이랑 흙들, 물이랑 물, 햇빛이 있어야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흙이랑 물이랑 햇빛이 있으면 씨앗이 자라서 식물이 돼요. 자라시는 사과나무가 되고 데이지씨는 데이지가 되고, 당근씨는 당근이 되고, 옥수수씨는 옥수수이 되지요. 콩의 씨앗은 콩이 되고요. 와우. 오, 예쁘다. 토끼가 물어뜯으면, 옵스. 내 오네는 씨앗에서 싹이 피다니.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제스네요. 진짜 씨앗을 심어보세요. 근데 씨를 구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알겠죠? 씨앗에서 싹을 뿌리더니 하여튼 빠이.